시즌 3 아저씨 형 얼마 전에 사실, 내리막길에서 할머니 미역카 밀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어 그래 그거 봤니? 정글은 저튜브. 정글은 누가 뭐래도 저튜브죠. 예크! 어우 저치기. 아 궁쿨 좀 아쉽다. 궁쿨이 아쉬워 미친놈아. 궁이 없으면 딜교를 그렇게 하면 안 됐지. 딜교 다 해놓고 궁쿨 아쉽다 하고 있네. 되게 존나 웃긴 게 플래시 없을 때 싸워놓고 플래시 있었으면 이질한다니까요. 인정? 아니 딱 그 전쟁에서 딱 방패 없이 칼만 딱 쌍칼 들고 이렇게 전장에 나가고 활을 쳐 맞았어. 딱 활 맞고 나서 하는 말. 아 씨발 방패 들고 올걸. 존나 웃긴 새끼네. 방패가 없이 그럼 그거를 칼로 이렇게 활을 막던가 해야지. 칼로 활 막을 수 있어. 나는 칼자로 쥐잖아. 그러면 면 이렇게 넓은 면 있잖아. 나 그걸로 안 막아. 난 이렇게 세로로 막아. 이렇게 세로로 칭칭 소리 나. 이거 서로 그 쇠라서 막는 거 내가 기회 되면 나중에 보여줄게. 시즌 3 때구나. 얼마 전에 내리막길에서 할머니 미역카 밀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어 그래 그거 봤니? 어 그래 내가 또 그 착한 일 좀 했어. 리본 모스트 존나 잘했어. 지금 한타 하고 싶은데. 뭐가 아니 내리막길 아니고 오르막길이었어요. 그게 아마도 그 도깨비 도로인가 그래가지고 그 내리막길이라 착각하는 데가 오르막길이었어. 그게 착시현상 때문에 내리막길로 보이는데 그 도깨비 도로였어. 알지 제주도. 어 그래 제주도야 제주도. 에이사. 그 착시현상 때문에 그게 내리막길처럼 보이는데 사실 오르막길이에요 그거. 혼동했구나. 그럴 수 있. 나도 처음 그 도로 처음 봤을 때 그랬어. 다음부터 잘 그거 거의 사실 그거야. 내 오르막길이니까 네 참고하세요. 감기는 맞. 시차를 대야 돼 저거? 나 오늘 한 번도 안 해봐서 몰라. 빨리 업그레이드 시켜! 빨리! 빨리 시키라고! 돌아나 빨리! 이 새끼 10레벨에 한테 이거 변신해달라 했냐? 나 좀 안 해봐서 몰라. 저다 갈까? 업그레이드 하라고! 하라고 빨리! 하라고! 자 시청자 너무 많아. 야, 실기 아직 뭐라도 도와줄게. 그렇지. 야호. 김오찌. 우와. 나이스. 내가 먹은 레전드 아니야 이거? 진짜 강타 X같이 못쓴다. 누군지 모르겠어. 너 당연히 X같이 못써 너. 조심해 물리지마. 가고 있어. 아니! 아니! 따쿵 씨발! 볼 수가 없었다. 아이고 큰일났다 이거. 아 따쿵! 따쿵 왜 끌고 오냐고 개또라이 새끼야. 하나 씨 10초 같은 새끼야. 네 머리통 맞고 딱 관통해가지고 나한테 오잖아. 그 가혹한 피드백이 우리 아이 실력 증진을 위해 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에게 심액 감독은 은사입니다. 짐승도 지 은사는 물었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 짐승도 맞는 줄 아세요. 근데 이게 진짜로 느낌 있는 스승한테 이 말이 맞는데 그 옛날에 여러분들 내가 맨날 하는 얘기인데 학살 시절 때 지 이제 감정 안 좋으면은 막 애들 때리고 이런 개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게 진짜 그걸 잘 분간하긴 해야 돼. 진짜 참 스승한테 이 말이 맞지. 근데 진짜 개 망나니 같은 선생도 있단 말이야. 꼭 그 한복 입고 다니는 선생들이 있어요. 우리 미수 선생이 그랬는데 그 세미 한복인가? 한복 같은 거 있어. 생활 한복. 그 준비물 안 갖고 맨날 하던 얘기가 뭐였냐면 이 새끼들은 준비물 안 갖고 무슨 말만 쫄래 잘 가지고 이렇게
아마 쫄래쫄래 차고 온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탁탁 때렸어 이걸로. 남고였거든. 갖고 오라는 준비물 안 갖고 오고 만 어? 만 두 차 이렇게 갖고 왔다고 하면서 이런 걸로 탁탁 이렇게 친다니까 이걸로. 그 어제 그 방송 끝나고 수찬이랑 집이 여기 한 10분 거리밖에 안 돼가지고 밥 먹으러 갔어요. 그 호남마을이라는 식당에 갔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그 어떤 커플분들이 있었는데 약간 알아본 것 같아. 왜냐면 어 저런데 막 약간 이걸 나 들었어.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막 아 저 새끼 또 주접던데 이럴 수 있는데 난 그거를 잘 느껴요. 딱 내가 아 이거 알아본 것 같다 하면 거의 맞아. 진짜로 이게 농담 물음표가 아니라 진짜로. 그래가지고 그냥 아 알아보셨구나 해가지고 그냥 그러고 그냥 밥 먹었거든? 근데 중간에 나갔어. 우리가 이제 밥 한 중반부 정도 먹고 있는데 이제 가시는 거야. 그래갖고 아 가시나 보다 했어요. 연예인병이 아니야 진짜로. 그리고 나랑 전업찬이랑 있으면 룰 하는 사람들이면 웬만하면 진짜 알아요. 그 전업찬이 또 키가 존나 커가지고 딱 봐도 전업찬이야 그 새끼는. 그래가지고 아 그냥 가시나 보다 했어. 근데 그 한 그리고 나서 이제 한 30분가량 지났을까요? 우리가 밥을 다 먹었어요. 볶음밥까지 딱 한 다음에 고기 3인분 딱 해치우고 거기에 이제 볶음밥까지 볶아가지고 먹고 이제 자리를 박차고 나왔지. 거기서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그분들이 나오시는 거야. 아니 그래가지고 그 되게 나 고마웠던 게 30분 있다가 30분 한 40분 있었어 그분들 나오고 나서. 근데 우리가 밥 먹는데 우리가 그 조금 살짝 그 피해 드릴까봐 기다렸대 밖에서. 그래가지고 사진 한 장만 찍어줄 수 있냐 해가지고 되게 나 그런 면 처음 봐가지고 되게 난 고맙더라고. 그러게 나 그런 매더 팬들 볼 때마다 뭔가 심쿵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 좋았어. 볼 때 기분 좋게 왔어. 집에서 딱 배도 딱 든든하게 채우고 마음도 딱 든든하게 해가지고 어쨌든 그 끝인데 들을만하지 않아? 아니 왜 재밌잖아. 난 재밌다니 재밌었는데 좋았는데. 아니 여러분들 좀 제발 자극적인 건 좀 그만 들으려 하세요. 이런 감동적인 스토리도 재밌잖아요. 이게 문제야 내가 봤을 때는. 자극적인 거 어떻게든 어? 아 이게 어 우리 또 홍의자구님이 형 유튜브로만 보다가 어서 오세요. 살인미소 한 번만 해주라. 살인미소가 뭐야 뭐 이런 거? 알았어 해줄게. 뭐 100개로 이 정도. 요즘 얘 나섰어 하네 요즘. 어 근데 페이커가 맞아 왔어! 아 여기서! 페이커! 와! 페이커! 그러면 첸지 비상! 오른쪽에서 그러니까 오른이 있는 쪽에서 한 번 더 이득을 오른쪽 아 왼쪽이 저 낫지 않을까요? 조금 얻어가는 게 있다가 오른쪽보다는 왼쪽 같은데 이거 어떻게 또 저 체력 가장난 예. 오른쪽보다는 야 이 세대 야 오른은 왼손도 오른손이야. 이형이 다시 한번 앞서 나가면 팀원이 좀 흐름을 좀 잡고 있거든요. 맞네. 내가 봤을 플래그진이 예시키보다 재밌어 진짜로. 와 그라가스가 내 강타 싸움 사기긴 하다. 방금 그라가스 소리였어요. 그라가스가 욕먹고 트름하는 소리였어. 내가 한거 아니야. 그라가스가 욕먹고 트름하는 소리라니까. 블레스 안 돼. 우와 스테기 장군 나가고 싶어요. 나가고 싶어요. 아니 궁을 왜 안 박았지? 나가고 싶어요. 다리수 둥칙해요. 나가고 싶어요. 제대로 오세요. 제대로. 오 나락칼 칼이 죽여. 나이스. 그렇지 스테기가 나락칼 대가리 부셔버려. 일로와 미니언. 어시 17번 But it's too late now. I remember you and me. And how careless we could be. Yeah.
day and all night. We'd stay up, it felt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 We would get drunk and then hook up. We were okay, we were alright. Staying up